경제 시대 대한민국 넘버원 창업 펌프질 방송 졸지 말고 투자. 아, 예. 저희 방송은 저희 펌프질 방송 맞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하고. 예예 예, 예. 그렇죠. 네. 자 오늘 네. 아주 핀테크 특집 네. 이 시기에 맞는 시의적절한 네. 그 다음에 또 아마 처음이죠. 신랑분이 나 부부 창업자신데 네. 신랑분이 나오신 적이 있고 네. 예, 오늘 예, 그 와이프 네. 되시는 분이 네.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셔서 나오셨습니다. 네, 야, 네. 이거 한국 창조 경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롤 모델. 오늘 아, 다 창업하신 거예요? 그 창업하신 각각 거죠. 다른? 그렇죠. 야, 아 모르셨구나. 어, 몰랐어요. 아, 그때 나오셨었잖아요, 우리. 어디 나왔었지? 쫄투에 나오셨었죠. 언제 나오셨어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그때 어느 회사였죠? 이 대표님이 그때 안 하셨나요?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 네, 네. 저, 본인 소개를 하기 전에도 이게 벌써 예, 예, 예. 예 아무튼 네. 예, 8% A%의 네. 예, 이효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자 네.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금융 P2P 금융 서비스 하고 있는 A% 이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예. P2P 금융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그걸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아, 네. P2P 금융은 이제 피어투피어 랜딩의 이제 우리나라 말과 약자 뭐 이렇게 되는데요. 네. 저희 이제 웹사이트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간의 대출을 직접 중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금융기관은 가운데 금융기관이 뭐 자금 조달 그 따로 하고 해, 예, 네, 자금 운용 따로 대출 따로 하고 그랬다면은 이제 피어투피어 랜딩은 저희 웹사이트 통해서 개인들이 직접 네, 빌려주고 싶은 사람은 네. 회사에 저기 돈을 회사를 통해 가지고 개인한테 대출이 되는 거고 네네네. 빌리고 싶은 사람은 회사를 통해서 네. 빌려줄 사람을 찾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걸 중개해 준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사실 이 P2P 그 랜딩이라고 하는 건 그 미국의 랜딩 클럽이 유명하죠. 예, 상장하면서 지금 예. 한번 난리가 한번 났죠. 네, 7, 8조 예, 정도. 한국에서도 네. 이게 불가능했었던 일인데 어떻게 네. 가능하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 뭐 사업 모델을 보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시도를 했고요. 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뭐 워낙 금융 규제가 강한 뭐 나라다 보니까요. 뭐 모든 나라가 금융 규제가 좀 네. 다른 분야보다 많지만 네, 금융 규제가 많아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제 당국의 허가 하에 베타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 P2P 랜딩을 하려면 네. 이렇게 빌려주고 빌려하려면 네. 일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 그 주로 빌리는 사람들이 될까요? 아, 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서비스 A%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금리를 저희가 7에서 뭐 맥스 15%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중금리 때 시장 뭐 예를 들자면 제일 신용 많은 등급으로 시장, 따진다면 중간 등급이 제일 많으십니다. 뭐 중간, 중간 등급이 이제 보통 나이스나 KCB 신용 등급으로 따지면 4, 5, 6 등급이 중간 분들이시거든요. 네네. 네, 그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4, 5, 6 등급은 네. 은행에서 돈을 은행 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등급이라고 보는 건가요? 간당간당하게 이제 가능하신 네. 분들도 있고 정말 네. 어려운 분들도 네. 거기서 좀 갈리시는데요. 네네네. 네, 한도가 매우 조금 나옵니다. 아, 한도가. 네. 네. 그리고 여기에 그 등급에 돈을 빌려주러 오는 분들은 대개 프로파일이 어때요? 아, 지금 빌려주시는 분들이 뭐 많이 계신데요. 네. 현재로서는 좀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3, 40대 남자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3, 40대. 네. 새로운 네. 이제 서비스나 상품을 시도하시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예. 네. 자,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이용을 하고 싶어요. 네. 우리 A%에 가서 돈을 빌리고 돈을 싶다. 빌리고 싶다.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떤 절차를 밟게 되고 그리고 네. 어떤 그 절차를 밟아서 돈을 내 통장에 돈을 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 사이트 8a%.kr에 들어오셔서요. 맨 위에 네. 이제 대출 신청 상담을 클릭하시면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돼 있습니다. 네. 뭐 한 5분이면 작성을 하세요. 그 네. 제출을 하면은 이제 증빙 서류 안내가 있습니다. 네. 저희 쪽에 그, 이제 그 제출 서류가 그 쓴 정보가 제대로 맞는지 증빙을 또 네네네. 추가해야 되는 거죠. 간단한 증빙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신분증 사본이라든가 네. 간단한 소득 증빙이라든가 이런 네.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가 하나 갑니다. 그거는 네.
뭐 저희 신용 평가 회사에서 네 문자가 예. 하나 가면은 거기에 이제 신용 정보 제공 조회 동의를 하시면 저희가 신용 정보가 저희 쪽으로 이제 제공이 되거든요. 네네. 네, 거기까지 완료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네, 그렇게 심사를 거쳐서 뭐 한도랑 금리랑 승인 거절 여부를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고 그 조건을 보시고 최종 이제 저 신청하겠습니다 하면은 저희가 웹사이트에 공시를 합니다. 네. 개인 정보는 빼고 누군지 특정인은 알 수 없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결정하시는데 예, 충분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이제 투자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예,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올라가는 건가요? 몇 사람이 올라가게 되나요? 한 사람일 수도 최근에는 있고. 네, 최근에는 보통 두 분을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 그게 열려 있게 되나요? 예, 마감할 때까지 열려 있는데요. 오늘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12시에 오픈했는데 두 건이 이제 낮 1시 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12시 오픈했는데 1시간 내. 1시간 예. 네. 그럼 그 다음은 또 다음 주 수요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오. 바로 네. 그냥 바로 1시 끝났으면 2시에 바로 또 새로운 사람 하면 좋을 텐데. 오늘 아, 네. 오늘 그 저기 대출이 연결된 중개가 네. 된 금액이 각각 어때요? 아, 오늘 1000만 원짜리 한 건과 300만 네. 원짜리 한 건 있었어요. 예. 1000만 원. 그러면 거기 구워 주는 네. 사람은 대체 몇 명이 연결된 건가요?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한도가 있네. 1인당 1000만 원에 1인당 얼마까지? 있습니다. 얼마예요? 네. 10%까지. 10%. 아. 대출 금액의 10%까지. 네. 그래서 그러면 그 10%씩 딱딱 차게 된 건가요? 몇 사람이요? 아니요. 그보다 더 작은 단위로도 투자하실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좀 더 많은 분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네. 대충 몇 명인지. 대충 보통 20분이 제일 많은데요. 20명 전후가 제일 많습니다. 20명 전후. 네. 네. 지금은 그러니까 위클리 액티브 유저가 한 네. 30, 40명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예, 아직은. 초기에 그런 그 일단 대출 신청하는 사람들은 저기 수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투자자들을 초기에는 어떻게 모으셨어요? 마케팅을 따로 페이스북으로 모았습니다. 아, 페이스북으로. 네네네. 페이스북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네. 네. 페이스북 마케팅. 네. 광고.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A%가 제대로 된 인터넷 서비스로는 네, 랜딩 클럽을 그 랜딩 P2P 네. 랜딩을 처음으로 서비스 하셨는데요. 네. 네. 처음은 아니고 그 전에 파펀딩도 있었고요. 네.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그게가 네. 있었죠. 근데 네. 빚을 못 보고 거의 죽어 지냈죠, 걔네들이. 네. 빚을 못 죄송합니다. 보고. 죄송합니다. 자, 네. 예. 우리는 그러면 후발 주자로서 예, 죄송합니다. 네. 후발 주자로서 네. 자, 우리의 전략은 뭔가요? 대체 지금 현재 있는 그 현재 후발 주자도 있고 네. 그 전에 그 좀 부각이 안 된 측면 있잖아요. 파펀딩, 네, 뭐 옥션, 네. 뭐 머니 옥션. 네. 예. 그게 좀 부상을 못했던 이유는 뭔가요? 수요는 계속 있었잖아요.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적인 사견인데 첫 번째로는 좀 타이밍적으로도 이제 좀 안 너무 맞았다. 빠르지 너무 않았나. 아, 네. 그 빠르지 당시에는, 않았나 싶습니다. 아, 예.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뭐 모바일을 이용하시고 뭐 핀테크도 많이 이제 알려졌고 네. 외국에서 성공 사례도 있고 하는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개인간 대출을 웹사이트를 통해 한다까지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예, 뭐 전략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부분이요? 뭐 예,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뭐 금리대 설정이라든가 타겟 네. 고객 설정을 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쪽에 투자해서 만족해서 돈 벌고 예, 네. 투자하고 이런 근데 것들. 근데 돈을 벌 때 그 신경을 어느 정도 쓰고 돈을 버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제 플랫폼에 믿고 맡겨 가지고 아, 그래도 한 은행에 예금 넣는 것보다는 괜찮네. 네네. 뭐 그런 느낌. 그 정도 수준의 신경을 조금 덜 쓰면서도 은행보다는 네. 한 뭐 두세 배 정도 네. 줄 수 있으면은 저희는 훨씬 매력적인 상품이라 생각했는데 네. 이제 예전에 나온 서비스들은 사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형이 많아서 네. 이제 그 고객들의 수익률 분포가 되게 극과 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저희는 더 안정적이면서도 네, 더 낮으면서도 안정적인 그런 그러니까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네. 대출,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대출형이기 때문에 네. 대출하는 사람들은 빌려주는 사람들도 수익률이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남길 네.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맞춰주는 게 맞는 거지 네. 그냥 뭐 어느 때는 20% 벌었다가 어느 네. 때는 뭐 5% 벌었다가 아니면 네. 날리던가 네, 네, 그런 네. 리스크가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 네, 네. 그런 네,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모바일 지원이라던가 약간 UX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그 하신 것 중에서 혹시 네. 이제 아직 그 기간이 짧아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혹시 뭐 부도를 냈거나 네.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제대로 아직 디폴트 제대로 리스크. 아직 돈을 네. 그 반환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 네.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디폴트 0입니다. 지금 연체도 네. 전혀 없고요. 네. 가장 많이 이제 상환하신 분이 4번 상환하셨고 4번 다 뭐 당일날 다 잘 상환이 됐습니다. 그 네. 보통 이제 대출 기간이나 네. 상환 조건들이 어때요?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평균적으로 개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제일 많고요. 네, 1,000만 원. 네, 저희 1년 미만. 1년 미만. 네, 1년까지가 제일 많고 그리고 저희가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네. 일정 금액을 갚으시게 돼 있어요. 아, 원금 플러스 이자. 네, 네, 네. 같이. 네, 매월 같은 금액을 이제 납부하시게 됩니다. 대출. 그러니까 이게 1년은 굴러 봐야지 그 연체율이 나오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연체율 대손율이 나오겠네요. 네, 네. 네. 평균 그 랜딩 클럽이나 이런 데에 대손율은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4%대입니다. 4%. 네. 예. 더 네. 높은 금리고 4%대라서 이제 네. 투자 수익률은 이제 8, 9% 정도 가져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을 제가 미리 받아 놓은 게 있는데요. 네. 예. 저는 안 받아 놨네요. 뭐냐면 여기로 이 우리 A%에다가 올리면 네. 올려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 정보는 금융 그 대출이 됐다는 거를 다른 그 금융기관에도 알려주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아, 저희가 대출 실행 시점에서는 네. 네.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 연합회 이제 뭐 당일 정보 공유되는 회사들에 저희가 누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업 라이센스를 받고 있는데. 정말 큰 대부분 몇 개 빼고는 대부분 사실 아직 누락이 돼 있고요. 네. 근데 만약 연체하시면 저희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자분들께 이제 안내를 해드려요. 저희가 금리가 낮지만 연체하시면 대부업 연체랑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신용 등급에 하락에 영향을 미칠 영향을 수 있으니까 준다. 연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미국에서는 P2P 랜딩 클럽이 상장까지 됐단 말이에요. 네. 네. 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인더스트리에 뭐 안에 계시니까 그런 네. 그 P2P 랜딩 클럽이 시사하는 바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사하는 바요. 네. 아, 저도 사실은 저 2007년부터 랜딩 클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하고 그랬는데 네, 네.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네. 바닥을 기었어요. 랜딩 클럽이. 네. 그러면서 한 11년부터 갑자기 확 올라갔거든요. 네. 왜 그때 올라갔죠? 그게 이제 네. 시기적으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네, 네. 2008년, 2009년부터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실 금융기관들이 개인 대출을 좀 줄이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역효과로 랜딩클럽이 인기가 많았던 점도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랜딩클럽이 성장을 하게 된 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런 규제 당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랜딩클럽도 네. 이제 2008년에 6개월 동안 그 신규 취급을 중지하고 제도를 제대로 마련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네, 네. 뭐 이렇게 뭐 등록 다 하고 SEC에 등록 다 하고 뭐 공시 다 하고 영업해라 네. 미국, 이런 것들을 SEC는 미국의 증권감독원 네, 증권감독원에 네. 해당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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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네. 그래서 이제 네. 네,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신뢰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보니까 랜딩클럽의 성공에 이제 가장 그 키포인트는 네. 원래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네. 예. 그 스피드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스피드는 있어요.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네. 근데 빌려줄 만한 사람들이 그 정도 그 스피드를 따라가 줘야지 네. 사실은 같은 스피드로 쫙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네. 빌려줄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뭐 특수 채권식으로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구조로 바꾸면서 급성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성장의 계기가 될 만한 거를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네.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처럼 네. 뭐 이름이 알려져서 투자자가 생긴다. 이거는 대출 스피드를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아, 제가 느끼기에는 네, 뭐 양쪽 고객이 있잖아요. 저희는 네. 투자자, 대출자 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성장하는 게 사실 진짜로 되게 어려운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는 사실 투자자 과잉의 상태거든요. 저희는 그래요 지금 왜냐면 한 시간 만에 마감이 돼버리니까 네. 뭐 저희가 물론 지금 요즘 심사를 엄청 까다롭게 해서 일주일에 정말 딱 한두 건만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이제 나중에 이게 뭐 균형이 점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다음 주부터는 네. 바로 가입을 해서 네네. 바로 돈을 좀 꿔보고 아직도 안 주는 걸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저는 사실 네. 이 P2P 랜딩 클럽의 그 성공 요인에는 소셜 미디어의 발달이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사람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 소셜 미디어로 그 사람을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체크하나요? 백그라운드나? 네, 저희는 체크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셜을 좀 소셜 미디어로 이 회사들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리는 사람들의 네. 백그라운드 체크가 좀 수월해졌다. 네.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근데 그러면은 네. 개인 프라이버시가 다 드러나잖아요. 아, 회사는 아는 거죠. 개인 네. 여기서 심사할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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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할 때. 네. 네. 아, 갑자기. 아예 제가 착각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수익 모델은 네. 저기 그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네. 대출 중개 수수료라고 봐야 되나요? 네,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네 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네. 현재로서 베타 서비스 동안은 그거는 문제시 될 수 있잖아요. 네 수수료가 지금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풀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금융 당국하고. 플랫폼 수수료로 이용 수수료로 받을 생각을 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네요. 플랫폼 네네네. 이용 수수료로 치면 네. 광고 같은 개념으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이제 고객님들이 내는 그러니까 수수료죠.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다 뜯는 거예요? 아, 뭐 일단은 지금 투자자분들께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대출자분들께 받는 거는 또 법에 저촉의 여지가 좀 있거든요. 아, 네. 아 예. 그걸 저거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이거 금융중개업법 아니 그 투자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꺾기. 네네네. 일종의 꺾기죠. 꺾기. 네, 일종의 꺾기죠. 돈을 네네. 줬다가 다시 받으니까 수수료를 네. 네. 일종의 꺾기가 돼서 꺾기식으로. 네. 네, 꺾기는 굉장히 금융 그 감독 당국에서 네.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투자한테 받는 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예. 대출자에게 받으면. 아 대출자한테 받으면 꺾이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거. 투자한테 받는 거는 돈 이만큼 주고 조금 뜯 내놓으라는 거랑 그것도 비슷하니까요. 그것도 꺾기가 네. 아닌가? 그건 꺾기 아닌가요? 아, 네. 예, 뭐 꺾기와 예. 수수료는 항상 예, 이게 수수료, 뭐 예, 동전의 예. 양면 같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예,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네.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네, 매번 너무나 좋은 장소와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아산나눔재단. 그 아낌없는 후원에는 우리가 맥주와 맥주와 그 뭐죠? 그 갑자기 그 음료수. 아이스티. 아이스티.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이스티. 오늘 예. 기억이 안 나네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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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해 주시는 정남희 팀장님. 예. 이승태 예. 팀장님. 이승태 팀장님. 그다음에 이희훈 매니저님.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30회 후원해 주시기로 했는데 10회를 연장을 해주셨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시간이 40회. 너무 빨리 가요. 40회까지. 예. 30회가 벌써 30회가 지금 끝날 때가 되는 거예요. 거의 30회 끝날 때 되죠. 예. 그래서 40회면은 7월 8일까지 네. 쫄투 진행되고 여름 두 달 정도 쉬고 시즌 4가 예. 개시가 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쫄지마 창업 스쿨. 쫄지마 창업 스쿨. 예. 10주 강의 중에서 거의 10주가 다 매진이 예, 됐습니다. 예,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소가 좁아서요. 예. 아, 마루 지하 1층 장소 좁아요. 200석도 되는데 우리는 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아 모르겠어요. 예, 세종문화회관으로 가야 될 것 예, 같은. 200석도 예. 되는데 아, 예. 하여튼 송 대표님 강의도 빨리 매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네요. 이거 살다 보니까 별일이. 아, 송 대표님 너무 열심히 잘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인기의 반영이라고 아, 예,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번 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네. 아직 저기 5주 강의가 남아 있으니까요. 빨리 예. 예. 한두 석 정도는 비어 있으니까요. 빨리 신청해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우선 저 네. 저부터 질문 드리면, 네. 네. 예, 저는 한번 한 3, 4%대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신청하시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네, 네.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엄격한 심사라면 네.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 조사 정보 받고 네네네.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게 또 있나요? 아, 네. 그것만으로는 뭐 일단 백그라운드 체크도 알겠지만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뭐 백 데이터 중에 네네네. 하나고요. 그거와 이제 대출 신청서에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내용들 그리고 SNS에 반영되는 내용들 몇 가지와 전화 통화를 통한 또 정성적인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안 될까요? 네. 쫄투에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애청자들에게는 네. 1%를 할인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예. 아, 네. 네. 갑자기 맞아요. 당황스러운 표정을 네, 지으셔서 당황하십니다. 네. 바로 신사를 통해서 네. 아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격한 예, 심사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질문 예. 네. 예, 다른 게 아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네, 네. 네. 되고 있습니다 녹음. 네. 예. 저희 다른 게 아니고 저 돈을 빌리는 사람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많은지 네. 고고하고요. 네. 그다음에 돈을 빌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평가하는지 그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돈 빌려준 네. 사람이 많은가? 네. 뭐. 일단 첫 번째 대답은 평가하느냐. 네, 돈 빌려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언제나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매주 오시는 단골 투자님들도 계시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시간에 평균적으로 1,000만 원 모집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 네, 지금 워낙에 시중에 돈 갈 데가 없잖아요. 저 얼마 전에 은행 갔다가 예금 금리가 1.689%인 거예요. 1년이. 네.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저희 쪽에서 지금 수수료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한 연 평균 연 8%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이제 그래도 한 뭐 한 20회 정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신뢰가 좀 쌓여서 매주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질문이 기술이나 이런 개인이 갖고 있는 네. 좀 특별한 뭐 네. 이렇게 저기 스타트업 준비해서 뭐 기술력이 있다든 코딩 그렇지. 실력이 있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네. 플러스 요인이 되는 네.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좀 할인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아, 네. 아, 우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말씀 굉장히 잘해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기술력까지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는 아직 부족하지만 네. 저희가 또 스타트업이고 또 스타트업 업계에 좀 성실하신데 금융 기존 금융권에서 대접 못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스타트업 복지론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오~ 네, 그래서 그게 오~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네. 저희랑 이제 기업이랑 맺는 거예요 제휴를. 아~ 네, 스타트업 기업이랑 네. 기업이 이제 연대 보증을 쓰는 걸로 하고 저희가 기업의 어떤 총 한도를 이제 측정해서 드리면. 스타트업 직원분들이 이제 마치 임직원 복지처럼 큰 회사들은 아~ 다 임직원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신용대출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기 비용으로 자기 회사 돈으로 대출하지 않고 저희랑 제휴를 통해서 대기업에 준하는 그런 복지를 신용대출 복지를 예, 상품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걸로 B2B로 하고 가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맞죠? 예. B2C 이거 C2C에서 P2P에서 B2B로 네. 네.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요. 네. 예, 상당히 네. 그 많은 벤처들에게 권할 만한 네. 금리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 금리는 저희가 요 상품 같은 경우는 회사의 연대 보증이 또 있기 때문에 일반 신용 대출보다 저희가 1-2% 정도 더 깎아드릴 예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예, 그다음 질문. 예, 그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 오픈 마켓 구독 김정웅입니다. 예, 뭐 바뀌었네요, 뭐가? 아, 네. 예, 뭐 포지션이 뭐 실력을 주고 뭐 사고 파는 뭐 이거였는데. 네. 예. 그걸로 계속 밀지. 예, 그러니까요. 좀 아쉽네요. 예. 깨알 홍보를 네. 하시네요. 네. 네.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궁금한 네. 게 아마 그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네. 부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자 소득세가 네.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매월 대출자가 월 이제 대출 상환을 하면은 그 중에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세를 원청 징수하고 있습니다. 네. 몇 퍼센트인가요? 원청 징수율은 27.5%입니다. 27.5%. 네. 네. 좀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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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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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당연히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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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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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질문. 예. 네. 네. 마지막 질문. 우리 이채석 PD. 아, 예. 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일반적으로 그 3금융권 같이 좀 이렇게 낮은 금융권 이용을 하면 그 신용정보의 불이익 또는 그 강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서비스를 쓰면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출 실행 시점에서 신용 정보를 뭐 이런 대출 실행 내역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영향이 없는데요. 네. 연체 시점에서는 저희가 공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를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신용 등급의 하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아, 지금 좀 늦긴 했지만 네. 예, 다음 주에는 일단 꾸어 보기도 하고, 네. 예, 그다음에 네. 또 빌, 그 빌, 어, 투자해 보기도 하고 이거 네. 다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뭐 이 대표님은 뭐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뭐 집안에 좀 돈이 필요하다든가 비자금이 필요하다든가. 아 예, 제가 용돈 관리 용돈을 와이프 주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괜찮고요. 제가 사모님을 모시고. 아, 저희 실제로 네.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량하신 고객님인데 네. 어, 배우자 몰래 대출 용도로 저희 쪽을 찾아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용도가 있구나. 예.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모님께서 예. 예, 우리 이 대표님 모르게 네.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좀 잘 알려드릴 필요가 네. 있겠네요. 철저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사실 제가 한 2008년도 9년도에 팝펀딩 투자 검토를 했어요. 네. 아주 심도 있게.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랜디클럽이 투자 엑셀 파트너스에서 2008년도인가 7년도에 받고 뭐 플러스포도 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약간 붐이 조성이 되려고 했었거든요. 네. 금융위기도 막 오고 그러면서 약간 불안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 타이밍상 한국은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핀테크 용어도 없었고요. 2008년 네. 지금처럼 이렇게 주목도 받지도 못했어요. 네. 그냥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미소금융 네.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그 벤자민 뱅크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도와주는 개념이 많았어요. 야, 그러니까 예, 벤자민 뱅크는 뭐예요? 죄송하지만 그 인도가 어디 있잖아요. 벤자민 아, 예. 아, 예. 아닙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예. 싶어. 예. 있잖아요. 네. 네. 처음으로 이게 마이크로 파이낸싱. 네. 그때 네. 그 당시에는 아, 그라민 아, 아닙니다. 넘어가 주세요. 벤자민 뱅크 아닌가요? 넘어가 주세요. 네. 하여튼 그 인도에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막 그랬던 그러니까 신용도가 나쁜 저기 극도로 낮은 사람들한테 100달러, 200달러 빌려줬더니만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생이 바뀌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이렇게 네. 투자자가 네. 돼서 해서 인생이 전체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쫙 넓혀간 그 마이크로 파이낸싱의 네. 거의 시초 같은 은행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용어 자체도 그때는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 불렀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그 타이밍에 좀 그 당시엔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핀테크 해가지고 모두 다 이게 열광하는 네.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때 적절하게 그 뭐 이렇게 언론이나 적절하게 네. 규제 받으면서도 확 알려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네. 일주일에 한 건씩 뭐 이렇게 몇 건씩 해가지고 그 선순환 구조가 되는 그 첫 사이클에 돌입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어,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일단 이 우리 A%를 네. 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규제를 해준. 예, 창조 아니 창조 경제에 들어와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규제를 이제 풀어준 거죠. 이걸 네. 못하는 굉장히 되게 어려운 네. 거를 네. 예, 해주셔서 일단 뭐 규제를 사실은 더 풀어야 돼. 이거 푼 것도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에 찍소리 못하고 막 약간 물러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원래 규제 하려 그러다가 맞잖아요. 내 말. 예, 아 그 뭐 예. 너무 세게 얘기해. 네. 잠깐 마이크 끄고. 예, 하여튼 네. 담당자 자리 바뀌고 막 그랬잖아요. 아, 예. 예.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예. 예. 아무튼 예. 자, 아무튼 예. 그래서 예. 그 굉장히 그 감사드리고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A%의 그 어떤 의미는 앞으로 한국에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저희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나와야죠. 정말 자유로운 상상력과 기술을 사용해서 예. 그것을 결합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그렇죠. 개척하는 많이 뒤쳐져 있거든요. 예. 중국, 미국 너무 예. 많이 뒤쳐져 있기 저희가 때문에 뒤쳐져 있는 크게 뒤쳐져 있는 분야죠. 예. 예. 그리고 그 정말 사용자의 유용성을 훨씬 더 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바가 크거든요. 예.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특히 이 대표님의 예. 시도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모범이 됩니다. 네, 그렇죠. 여성 CEO고 네. 부부 CEO고 네. 네. 부부 창업자. 네. 네. 이거 뭐 진짜 놀랄 만한 이 모범이 되는 케이스로 생각이 돼. 거기에 핀텍 지금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분야를 하고 있어서 네.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네. 이 대표님 그러면 회사에 돈을 좀 필요하시나요? 하십니까? 아, 저희요? 네. 아, 그럼요. 저희 얼마나 필요하세요? 아, 주시나요? 얘기하면은. 아, 글쎄 뭐 아, 얘기해 보세요. 네. 네. 뭐 네. 줄지 안 줄지는 우리가 생각 좀 해보고. 네. 네. 우리도 면밀한 그 심사 후에.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희도 뭐 심사합니다. 아, 네네네. 네, 뭐 하여튼 저희가 뭐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고 네. 있어서 뭐 일단 뭐 아무래도 인지도도 더 알려야 되고 저희 조직도 조금 더 키워야 되고 네. 좋은 분들도 모셔야 되고 해서요. 네, 네. 많이 주시면 얼마나? 많이 아니 많이 얼마나요? 예. 많이 얼마나요? 예. 네, 뭐 한 아 이거 크게 불러야 되나? 아니, 아니 편하게 편하게. 네. 아니, 왜냐하면 지분도 생각하셔야죠. 나가는 네, 지분도 네, 생각하니까. 네, 하여튼 이미 투자를 한번 받긴 받았어요. 예. 네, 그래서 뭐 한 조금 10억 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10억 전, 아, 10억 전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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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 하여튼 그 타이밍상 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좀 이게 그 물 들어올 때 배저라고 노저라고 네. 배저는 아니라 노저라고 열심히 투자를 지금 네. 받아가지고 빨리 저어가지고 네, 네. 메이저 플랫폼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 5억 정도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아, 네. 성사된 건가요? 아, 예. 그 면밀한 실사 후에 네. 면밀한 실사 네. 후에 저희가 네. 텀시술 네.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홍 대표님은 어떻게? 아, 저도 한 5억 정도 네. 저희도 네. 네. 검토해서 합쳐서 10억이 됐네요. 네, 끝났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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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른 투자자들께서는 잠깐 좀 기다리시고 네. 네. 저희 뒤 이후에 줄을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 대표님 정말 이 대표님께서 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네. 보니까 아주 차분하게. 정말 말씀을 잘하셔서 생각이 아주 뚜렷하게 정리되어 있으신 것 같고 예, 아주 그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네. 확확 잘 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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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